구글 시트가 웹 기반이긴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업을 하고 문서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문서가 오프라인 온라인 상태가 됐을 때 서로 동기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동기화 시키는 것을 싱크로나이즈라고 얘기합니다. 싱크로나이즈. 그럼 말 그대로 그 싱크로나이즈 할 때 그 싱크로나이즈입니다. 그 순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구글 크롬을 디폴트 브라우저로 지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글 닥스 오프라인 크롬 익스텐션, 크롬 익스텐션입니다.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서 오프라인 기능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롬 지금 현재는 추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추가를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없는 상태에서도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또 문서 언제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 시점에 동기화된다는 것, 그 점을